안녕하세요, 몰컴입니다. 오랜만에 MTB공원 게임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MTB공원 필드는 최근에 언패물이 추가되고 다양한 교전이 이루어지도록 리뉴얼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예전보다 더 재미있는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용 장비는 저가형 스나이퍼건인 토이스타의 L96 모델입니다. 토이스타가 수입하는 C마제 APS2 타입 MB0의 카피 물건이며 트리거나 실린더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또한 스톡 길이 조절이나 치패드가 조절되지 않는 단점이 있어 편의성이나 외형적으로는 마이너스이지만 가벼운 무게를 가진다는 장점도 있는 물건입니다. 첫 라운드는 빠르게 중앙 지점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와, 세 발을 쏴야 그 세사에 맞네. 그 거리에서 진짜. 토이스타 L96의 최대 단점을 이때 발견했습니다. 바로 순정 호복 고무 상태가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호복에 일정하지 먹지 않으니 본격적으로 게임에 투입을 원하시면 호복 고무를 필수로 교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벙커 3. 뒤로 후퇴한 적을 팀원들과 함께 추격합니다. 발로! 마지막 적을 잡으면서 팀의 승리로 아~ 게임이 끝났습니다. 다음 게임은 빠르게 언덕 뒤로 뛰어갔습니다. 팀원 어머를 받으며 산 쪽으로 뛰어갑니다. 가자! 적에게 들키면서 전사하였습니다. 아, 이게 안 맞네. 그리고 이번 라운드부터 L96의 명중률이 스코프가 의미가 없다 생각되어 그냥 스코프를 탈착하고 게임을 뛰었습니다. 와, 나 준나이 형이 패치도 받았네.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중앙 교전지로 뛰어갔습니다. 안 그래도 좋지 않은 명중률에 이날 바람도 굉장히 많이 불어 상당한 악조건으로 게임을 뛰어야 했습니다. What the fuck? 죽으신 거 아니고 죽으신 거야? 팀이 적을 섬멸하면서 라운드가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쪽 아닌데? 다음 게임은 중앙 터널로 뛰어왔습니다. 어,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아이 아프라. Nope. 뭐야? 형 알고 쓴 거예요? 모르고 쓴 거예요? 어? 알고 쓴 거예요? 모르고 쓴 거예요? 네? 다음 라운드는 언덕으로 뛰어갔습니다. 뭐? 15 사람 하나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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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산! 에? 어? 잡혔어? 어, 내가 잡았나? 나 저 스쿠버 안다는 사람 몰라요. 어, 저 다시 한번 팀원의 어모로 받으며 앞으로 전진합니다.
팀이 모든 적을 잡으면서 팀의 승리로 라운드가 종료되었습니다. 다음 라운드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원킬! N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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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널에 가던 적을 팀원이 잡아주면서 팀의 승리로 라운드가 종료되었습니다. 다음 라운드도 똑같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와, 나. 에이터 하면 됐다. 아, 지금까지 절대 안 가지. 우와, 이거 날아오네. 위치를 들켰으니 일단 뒤로 빠집니다. 도망간다. 마지막 적을 잡으면서 팀의 승리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토이스타 R96의 평가로는 딱 그 가격대에 맞는 물건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MB01의 기본 베이스의 물건이니 옵션 부품 수급성 자체는 좋은 편이라 게임을 목적으로 보고 구매를 하신다면 최소 후보 고무 교체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게임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에어소프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